앞으로의 재생은 물면 한 남녀가 만나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이 번지고 성장해 인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야기. 서울시 뮤지컬단 정기공연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 어제저녁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식사하러 오신 거면 조용히 드시고 가시죠. 그럼 식네요. 응? 이유 없는 반 금지된 그거라 아니야. 뭐 아니긴 뭐가 아니야.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바퍼는 나눔의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휴먼 뮤지컬로 청량리에서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다일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최일도 목사 부부의 드라마 같은 인생 스토리를 음악과 안무를 통해 재미있게 그려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그리고 또 각 개인의 꿈 그리고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따뜻한 뮤지컬입니다. 작년에 초연을 올렸던 뮤지컬 바퍼는 당시 2만 명의 관객들을 동원했으며 올해는 좀 더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해 풍성한 내용으로 관객들에게 다가섰습니다. 특히 음악적 요소를 한층 부각시켰고 2막 배경 청량리에 등장하는 조연들을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로 설정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공연이 창작 뮤지컬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빌 등 해외의 유명 공연들이 대부분 흥행에 성공하는 반면 창작 뮤지컬 대부분이 소극장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뮤지컬 바퍼가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며 2년 연속 대형 극장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본부터 모든 것이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이디어부터 그다음에 실현까지 다 이제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이 이제 계속적으로 많이 공연되어지면서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 뮤지컬단이 올리는 이번 공연은 8월 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7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TBS 홍희정입니다.